다음 소식입니다. 부산에서 자신의 부인과 자녀를 40년 가까이 때리고 또 괴롭혀온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그 가족들은 집이 지옥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. 이 내용 보시고 이어서 가정폭력이 왜 끊이지 않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송성준 기자입니다. 40년 가까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이 두 자녀와 함께 남편이자 아버지인 60대 이모 씨를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이들에게 집은 지옥으로 기억됩니다. 결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20여 년 전 술과 인터넷 게임에 빠진 뒤로 더욱 심해졌다고 아내는 말합니다. 창문까지 막아놓은 안방에서 수시로 맞았고 성적 학대까지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. 한 달 60만 원 정도인 월세 수입으론 생활이 안 돼 아내는 혼자 생계와 양육을 떠맡았다고 말합니다. 쓰러지면 밟고 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돈도 벌어야 되고 집에 있는 게 더 지옥이라서 맞았어. 얼굴 이래도 가게 일하러 매를 나갔습니다. 이젠 30대가 된 두 자녀는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경찰에 탄원서를 냈습니다. 아내는 손발이 묶이고 재갈이 물린 채 몇 시간이나 폭행당했고 심지어 아버지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벌기 위해 학교도 못 가 퇴학까지 당했다고 적었습니다. 딸도 가족의 일생을 망가뜨리고 평생 보복의 두려움에 살게 한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일주일에 저희는 5번 기본적으로 맞았거든요. 엄마가 맨날 몽둥이를 숨겼어요. 상습상해 혐의로 구속된 이 씨는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SBS 송승률입니다.